할렐루야.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부터 3장까지 복습하는 시간과 깨어납니다. 우리 진도 나가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배우고 익힌 것을 마음에 새기고 또 실천하면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그 진리 도가 내 신앙 인격이 되고 내 영혼이 업그레이드 변화되고 예수님을 닮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시작하죠. 십자가의 도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친히 사람이 되시고 사람을 위하여 희생의 제물이 되셨다는 이 십자가의 도 그 만극한 사랑, 그 크기와 높이와 길이와 넓이를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죠. 이 사랑이 늘 우리 마음 가운데 흘러와서 우리 마음을 녹이고, 우리가 그 뜨거운 사랑을 누리며, 또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이웃에게 흘러가는 가운데, 천국 확장 역사, 복음 전파의 역사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도 돼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이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 헬라인들 보기에는 그것을 믿고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미련한 것이다.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 예수님이 부활해서 구세주가 되셨고 우리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는 이러한 얘기가 거리끼는 거죠.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은 그 능력자가 된다. 아멘이죠. 십자가를 우리가 얼마나 잘 믿는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능력을 잘 누리는가가 결정되는 거 아닐까요?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폭발하신 하나님이 사람인 예수의 심장이 원자폭탄 수천 억개의 능력이 있어가지고 의의 태양이 떠올랐다. 아멘이죠. 완전한 태양, 칠태양이 떠올랐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의 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원자폭탄과 같은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죠.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이 뭐 이렇게 저렇게 뭐그 잘난 체는 하는데 제대로 못 믿는 걸 보고 내가 가서 너희들이 제대로 하는가 볼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능력이 과연 있는가를 내가 보겠다. 뭐 이렇게 고린도서 4장. 우리 예수 복습. 예수 복습을 잘하는 사람이 진정한 주님의 제자, 좋은 제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 능력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 엄청난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기도해야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 마음을 녹이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죠. 또그 십자가의
사랑을 찬양해야죠. 늘 갈보리산의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 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이죠. 정말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자꾸 십자가의 사랑을 찬양해야 돼. 그 중에 능력이 있는 찬송가가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는 다시 성쾌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는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보혈 찬송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는 능력이 있고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십자가의 보혈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이렇게 십자가의 능력 권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러는 거죠. 근데 그게 진짜로 내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십자가의 길을 가야 돼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희생 없이는 능력이 절대 안 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우리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 주님을 따라갈 때 능력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절대 이거는 첫째로는 우리 전도하기 위해서 움직여야 돼요. 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막 손 하나 깜짝 안 하고 싶은 사람들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고 웃기는 일. 절대 능력이 안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입 한번 뻥끗 않는 사람 이건 능력은 그냥 저주받을 일이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내가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이게 기독교 진리를 믿는 일이 엄청난 축복인데 또 반면으로 그걸 제대로 못 믿으면 저주가 임한다 지옥 갈 수도 있다 이런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거든요. 정말 전도 하기 위해서 움직여야죠. 예. 부끄러움을 감당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니 이는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이죠. 구원의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구원의 능력. 구원이 뭐예요? 영생 천국인 겁니다. 영생 천국이 뭐예요? 이 죄 많은 세상, 육적인 이 세상을 탈출하는 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초월의 세계, 천상계, 천국을 앞당겨 사는 게 구원이죠. 뭐 죽은 다음에 구원받는다? 그건 아주 유치한 신앙. 살아있는 동안에 천국을 앞당겨 살아야 그게 진짜 복음인 겁니다. 주님께서 주기도문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하는 그게 뭐 나중에 최후에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거다. 그것도 유치한 해석이. 날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그럼 주님께서 친히 야 천국은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너희 가운데 있다 그러지 않았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케 되니라. 요한 1서에도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져야 돼요. 우리도 실천해야 돼. 절대로 본받아야 돼. 예. 주님은 그냥 뭐 믿기만 하고 그냥 나는 내 욕심대로 살고 뭐 천국 갈래요? 유치한 신앙이에요. 얌체 신앙. 그 십자가를 우리도 지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좀 더 십자가에 가까이, 날마다 더 희생하고 그런 구체적인 실천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십자가가 능력이 되는 겁니다. 예. 능력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온 걸 돌이켜보더라도 뜨겁게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철야 밤새우며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또 전도 100만 명에게 전도하겠다 생각하고 책받침 만장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돌리고 나눠주고 만나는 사람마다 기쁘게 복음을 전하고 그럴 때 능력이 왔고 지금까지 그 능력을 전제로 해서 제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눨 하나 깜짝 안 하고 입 한번 뻥끗 안 하고 손끝 하나 안 움직이는 사람들 그걸 완전히 신육만 하는 거예요. 믿는 신육만 하고 하나님의 영광만 가리우고 거꾸로 신앙 그러면 안 돼. 십자가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질 때 십자가가 내 능력이 된다. 주님의 가르침, 주님 교훈대로 사는 게 다 십자가 지는 일이죠. 그 왼뺨을 때리면 왼뺨 돌려내라. 원수도 사랑해라. 이성을 보고 나쁜 마음을 아예 품지 말아라. 죽어라. 십자가를 지라는 거 아니에요. 죽은 사람으로서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죠. 아멘이죠. 근데 이렇게 만나보면 죽은 사람으로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모르고 자기가 펄펄 시퍼렇게 살아있어. 기독교의 도가 너무 유치하게 전파되고 있다는 생각. 완전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고 내 안에 온전히 예수님 살도록 그러려면 십자가를 지어야죠. 예? 기도도 하고 찬송도 부르고 전도도 하고 세상 욕심도 멀리하고 그럴 때 정말로 구원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온다. 아멘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들 지혜로움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들의 강함보다 더 강하다.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엄청난가를 알아야 되겠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완전한 권능, 완전한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다.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났다. 십자가가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니라. 최고의 지혜, 최고의 능력.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진리, 복음을 누가 더 철저히 믿을 수 있느냐? 그거는 밑바닥에 완전히 내려가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생생하게 잘 믿을 수 있는 거죠. 의지할 게 십자가 바뀌었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좀 잘났다. 이러는 순간 그게 남아 있으면은 절대로 그 십자가 도를 100% 의지 못해요. 어제 무슨 책을 읽으니까 이 교회 일을 하는데 완전히 맨날 무시당하고 자존심이 완전히 박살나고 그러니까 이제 주님 앞에 주님 제가 마지막으로 남은 게 자존심인데요. 이 자존심을 사람들이 다 무시하고 박살내니 내가 주님 일을 더 못하겠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걸 내려놨는데 예? 이 마지막 자존심을 주님이 지켜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야, 너 지금까지 버린 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안 버린 거야. 너 알량한 자존심을 버리는 게 진짜로 뭔가 버리는 거야. 너 자존심 가지고 내일 하려고?
그거? 꿈도 꾸지 마. 넌 지금까지 내일 아무것도 안 한 거야. 너가 자존심이 완전히 없어질, 자존심 완전히 버릴 때 그게 진짜로 버리는 거야. 천하를 다 버려도 자존심이 남아있으면 아무것도 안 버린 거야. 아이고, 우리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자존심이 남아가지고 사람들 불편하게 만들고 내 마음도 불편했군요.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 근심이나 걱정을 사양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겠네. 빌라도의 뜰에서 주를 생각할 때 수치된 거 아픈 거 못 견딜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겠네. 십자가에 올라간 갈보리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 나의 맞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짐으로 주를 따라가겠네. 아멘이죠. 할렐루야. 정말 사람들이 자존심 때문에 자기도 괴롭고 주변 사람도 괴롭히고 십자가의 능력을 도를 못 누리는 거, 이거 정말 아직도 제대로 못 믿는 거죠. 신앙이 유치한 신앙만 판을 치고 있고 정말 주님의 놀라운 최고의 도 이거는 사람들이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잖아요. 설교 막 수만 편 설교를 들어봐요. 이런 제 유튜브 설교 같은 설교 들어봤어요? 자화자찬 이것도 안 하는 게 좋긴 한데. 참 사람들이 그냥 잘난 체나 하고 그냥 알량하게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하는 신용이나 하지 진정으로 기독교의 도 진리가 뭔지는 전혀 모르면서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니까 기독교가 완전히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영국은 이슬람 국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들어보니까. 왜냐 그러니까 교회 주일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한 90만 명인데 이슬람에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는 사람들은 95만 명이다. 그러니까 이슬람 국가 아니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렇게 저렇게 제가 또 교만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은 성공에 이런데 스펄전이 위대한 설교를 했지만은 이런 자존심을 버려야 된다.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정말로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서 2장에서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님과 그분이 십자가 못 박힌 것 외에는 다른 건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약속하였노라. 아멘이죠. 그거는 이제 나는 예수님과 하나가 될 거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힌 것처럼 나도 십자가 못 박고 살 거다.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위대한 능력자가 된 거죠. 사도 바울이 로마에 복음을 전할 각오를 하고 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잖아요. 사도행전 20장 이하에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막 빌립 집사의 딸들이 막 사도 바울의 띠를 갖다가 놓고 이 띠 임자는 예루살렘 올라가면 막 구속될 거다. 잡힐 거다. 끈을 묶어가지고 쇠고랑에 채할 거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거 난 쇠고랑에 못 박히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난 예수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목숨도 아끼지 않을 거야 하고 막 다음 대학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서 그 예언대로 잡히잖아요. 그리고 막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고 또 너희는 나를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자비량하면서 교회 헌금으로 생활 안 하고
열심히 그 복음을 전했는데, 예? 그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자비량 하는 교회 지도자들이 몇 명이나 나왔어요? 예? 다들 그냥 그 헌금 들어오는 거로 막 그 온갖 그 못된 짓도 하고 막 호의호식하고 뭐 성당이나 예배당이나 막 어마어마하게 쳐놓고 그리고 성도들 일반 민중을 위해 군림하고 그랬지 뭐. 예? 아, 그 민중들의 발을 씻겨주고 눈물을 씻겨주는 그런 그 교회 지도자가 몇 명이나 있었어요. 아, 그런데 사도 바울을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 그 장막 만드는 일, 텐트 메이커, 그거 그 단순 노동입니다. 그걸 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거 뭐 그 고급 노동? 저는 뭐 지금 변호사 일이 고급 노동인지 모르겠지만, 아이고 골치 아파요. 저도 이거 변호사 일 때문에 복음이 얼마나 방해받는지 몰라요. 그 단순 노동, 차라리 그 택시 기사 하면서 그 기도를 기도하고 막 하면 더 좋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정도인데. 여하튼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 나는 예수님과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노라. 아멘이죠. 물론 뭐 다른 것도 알아야 또 뭐 그 다른 종교도 알고 다른 사람들 어떻게 사는가도 알고 그러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존중해 주면서 그 복음을 전해야 씨가 먹히죠. 그냥 뭐 무조건 그냥 무대뽀를 해가지고 씨가 먹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늘 내 중심에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그거를 중심에 생각하면서 살겠다. 예수님을 늘 생각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를 구원한 걸 생각하고 핵심이 중요합니다. 안 그래요? 예, 핵심을 제쳐놓고 뭘 하면 그건 아무리 해도 꽝이에요. 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빌리 그레함이 막 그 설교를 막 유창하게 막 하니까 막 그 사람들이 모이고 그러는데 어떤 선배 목사님이 와가지고 여보 십자가 얘기가 빠지면은 설교가 아니야. 빌리 그레함이 거기에 탁 깨달음이 와가지고 그 뒤에는 십자가 얘기를 늘 하면서 설교를 했다. 아, 빌리 그레함 위대한 설교자 틀림없죠. 아,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2장에 뭐라 그랬어요? 야,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예배한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그런데 성령이 모든 것을 통달케 한다. 그래서 이 결국은요, 이 성령 충만이 해답이에요. 성령 충만하면은 그 자존심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아, 이 자존심이 늘 문제구나 깨닫고 성령 충만하면 아, 더 십자가를 져야지. 아, 이 한 목숨 바쳐서 내 살을 찢고 피를 쏟아서 복음을 전해야지.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아멘이죠. 너는 얼마나 하고 있냐 그러면 할 얘기가 없지만 저도 한번 언젠간 해봐야죠. 조금씩 조금씩 자꾸 해나가는 거죠. 뭐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모든 걸 통달한다. 통달해. 유치한 얘기나 하지 말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해가지고 그 복음 진리를 제대로 전하고 실천하고 또 전하고 실천하고 그래야 복음이 꽃피고 복음이 열매맺고 그러는 거죠. 그냥 뭐 성령 충만한 누가 성령 충만해요?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 그 외에는 길이 없어요. 십자가를 생각할 때 막 성령 충만해지는 거죠. 아, 주님이 십자가를 진 걸 생각하고 나도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고 주님이 복음 전도를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막 그 멸시천대 받고 또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해서 십자가까지 지셨으니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십자가를 지는 만큼 성령 충만이 주어지는 성령 충만이 주어지는 만큼 하나님의 모든 것을 깊은 것을 통달하면서 그러면서 뭐 어떤 통달이 주어져요? 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의
천국 영생 생명 막 그 생기가 넘치는 기쁨이 가득한 그런 거 아, 그걸 예비하고 계시구나. 예비하고 뿐만 아니라 그걸 날마다 나에게 누리게 하시고 부어주시는구나. 날마다 죽는 사람은 사도바울이 날마다 죽는다 그랬잖아요. 내가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는 사람 날마다 처음 굴러지고 날마다 예수님과 연합하고 아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한, 예수 우리를 통해서 예비한 모든 것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예. 전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나눈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이죠. 오늘 2장까지 복습을 하고 3장 복습 따로 해야 되겠네요. 아, 이 놀라운 그 진리가 깨달아지고 이 진리를 실천하는 가운데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가운데 정말로 성령 충만하고 성령 안에 있는 천국을 생생히 뜨겁게 확실히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